주자. 예. 아, 이게 지금 뭐 제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. 김구라 아저씨 기다리세요. 오, 그러게요. 김구라 아저씨가 요즘 제일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자리 곧 뺏을 거예요.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요? 인기 유행춤도 만들었어요. 인기 유행춤? 염소 댄스. 염소 댄스. 아, 아, 어, 요새 붕어빵에서 밀고 있어요. 어, 예. 김구라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. 제가 자리를 뺏을 테니까요. 김구라, 나 쉬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. 너무 뺏으려고 그러니. 구라 아저씨도 어,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. 어, 너가 조금 더 연마해가지고 그래요. 다른 사람 많잖아. 이경규 아저씨도 있고. 어. 그럼 어? 이경규 아저씨로 해야지. 어. 개그맨 있어요? 호인규 아저씨요. 네? 왜냐면요. 호인규. 야, 왜 호인규? 야, 이거 호인규야. 호인규 아저씨가 바로 그런 개그맨이 아닌 것 같은데. 아, 요새 황해에서 귀 먹고 별거 없어. 아이디어를 많이 쓰잖아. 그리고 애들 돌볼 때도 잘하잖아. 아, 호인규 씨가 굉장히 자상하게 가정적인 걸 담고 싶어서. 그래도 홍인규 아저씨보단 저쪽 자리에 있는 저 수근이 아저씨나 구라 아저씨 있죠. 아빠! 예. 이수근 아저씨는 대리운전 이거 아니에요? 이수근 아저씨는 대리운전 안녕하세요. 너가 대리 부르니 요즘? 아, 야, 엄마들이요. 기사인 줄 알고 있어요. 대리운전 기사. 기사인 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저씨는 대리운전 기사니까 안 하고 홍인규 아저씨처럼 대리운전 기사 나왔다는 얘기구나. 아빠 약주 드시면 아저씨 한번 갈게. 불러줘. 그럼 오늘 회식해서 술 먹고 단 다음에 이런 부르자. 저 아저씨 없어요. 아, 재밌어요. 그래 아저씨. 궁금한 게 있어요. 네, 우리 연기원 아저씨는 네네. 뭐 그런 얘기 안 해요. 야, 너 있잖아 커서 아빠 같은 개그맨이 되라. 이런 얘기 안 합니까? 우리 연기원 아저씨도 뭐 정말 라디오라든지 아, 생방송사도 발군의 기량으로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처럼 되라뇨. 아, 왜 어때요? 아유, 그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부모 욕심은 어.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나보다는 어. 그래도 조금 나은 생활. 어. 나보다는 조금 나은 위치. 어. 여기보다는 저기. 어. 이런 거 있잖아요. 은유리의 그 솔직 대담한 발언이 우리 혜빈이의 이야기를 네. 이기고 황금 심장이 될 수 있을지. 네. 보니까 궁금한 게 언제 철들래? 이거 누가 쓴 걸까요? 네,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. 다 아시다시피 4년 전부터 이상한 엄마 세계 챔피언이었어요. 그렇죠. 네. 따로 얼굴 따로 몸 따로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씻어요. 그냥. 그러니까 이상한 거. 나온 것도 아니야. 다른 거 있지? 엄마 맨날 얘기하는 뭐? 돈. 요즘 또 뭐 사고 친 거 있습니까? 굵직한 거? 사고라기는 네. 보다는 엄마가 점점 아기가 돼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약속이 잡히면 엄마가 더 흥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려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학원 갈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애들이 다 우울해하고 있는데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엄마들한테 전화해주겠다고 다 전화해가지고 학원 빼고 뭐가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냐 어. 한번 놀려줄 때 통 크게 놀려주면 어디 나쁘냐 이래가지고 아, 그 친구들 학원 다 빼고 네. 진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저는 이게 이상한 엄마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? 네. 방금 전에도 유혜정 씨가 거울을 보고 있었더니 엄마 집어넣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 미안
사실 아이들이 놀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. 공부할 때 보면 안쓰럽잖아요. 그래서 한번 놀면 제 마음이 너무 흥분이 돼서 지금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다음은 아마 노래방을 가고 싶을 거야. 제가 먼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. 네.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임